뿐이 너! 내가 저 천한 놈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! 이런 애미! 언제유?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유? 이 녀석이 감히 부모에게 대들었겠다! 거기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, 마님? 내 놈! 천한 노비지에 그 총은 어디서 난 거야? 아버지가 물려줬슈.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말이유. 옥분아 씨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건 이 총이 마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유. 알았으니까! 일단 그 총 내려놓고라 삼수야! 좋아유. 일단 옥분아 씨한테서 떨어지시오. 그래! 라고 할 줄 알았니! 이럴 줄은 알았구만, 유 마님! 그럴 리가 없구만요. 인간이 어떻게 화기를... 화기가 냉병기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잖니, 삼수야! 아니면 심지어 냉병기도 아니면서 대체 어떻게 된 몸인가요? 삼수! 삼수야! 미안해요, 옥분아씨. 지만 없으면 옥분아씨도 다칠 일은 없구만요. 자신이 상놈인 줄은 아는 모양이군. 유언, 그 정도면 충분한가? 설마 근육버스터? 안돼요, 언니! 진짜로 죽는단 말이에요! 이거 재미있군. 설마 내 딸이 천년에 한번 나온다는 초영의정의 피를 지니고 있었던 건가? 애 아빠도 여태껏 잘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군. 일단 옥분이 널 처리하고 그 이도 없애버려야겠어! 으악! 옥분아 씨... 나와 이 정도로 겨룰 수 있는 놈은 주상전하 이후론 처음인 것 같군. 옥분이, 너를 무시했던 걸 사과하지. 내 이름은 조지 구척. 흥, 김옥분이요, 망할 없니. 좋은 이름이로군, 기억해두지. 마님, 괜찮으십니까? 조선팔도에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. 짧은 인생 즐기고 있으라고, 김옥분. 옥분아 씨. 정신이 들어? 여긴 어디? 무리하지 말어. 늑골, 대퇴골, 쇄골이랑 척추뼈까지 전부 부러졌으니까. 옥분아 씨, 마님은 정체가 뭐예요? 그리고 아씨에 대해서도. 나도 엄니에 대해서는 아는 게 그리 많진 않어. 천년도 넘게 살았다는 말도 있고 여자가 아니라는 소문도 있어.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의 딸이니 그냥 그런갑다 혀. 그랬구만요. 미안해요. 저 같은 것 때문에 옥분아씨까지 쫓기는 몸이 되어버리다니. 늑골이 되어서까지 나한테 사과할 정신이 있나 보네. 왜 그런 거요? 뭐가 말이요? 아까 엄니한테 맡게 놔두지 왜 끼어들어서 말렸냔 말이여. 아, 그건 왜인지는 지도 모르겠구만요. 그냥 몸이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었구먼요. 정말 바보여, 너는. 바보 천치여. 맘 편히 데이트도 못하게 하는구먼. 그게 무슨 말씀이여요? 누가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? 난 요 앞에 좀 둘러보고 올 테니까 푹 좀 쉬고 있어, 삼수야. 아니, 아씨,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디에...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요. 널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. 꼭 살아야 해, 삼수야. 나가 참 많이 좋아했구먼. 뭐여, 빌어먹을 언니는 안 온 거여? 너희들 수준으로는 조선팔도 다 합쳐도 나한테는 안 될 텐데 말이여.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그만두죠, 옥분아 씨. 노비는 어디다 숨겼습니까? 아, 글쎄,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는 모르겠고 얼른 들어오기나 혀.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. 이렇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, 아씨. 뭐여? 난 왜 이런 곳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? 원래? 나는 누구지?